질질 끄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물어볼게요. 아영이 맞나요? 만났지? 어젯밤에? 장난치지 말고요. 오늘도 만날까 생각 중? 아영이 좋아해요? 글쎄? 네? 모르겠는데? 관심 없으면 확실하게 행동할 수 없어요? 확실하게 어떻게? 아, 화장실에서 혼자 연습하던 너처럼? 재밌어요?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! 확실하게 하든 애매하게 하든 그건 내가 아영이랑 알아서 할게. 아영이 갖고 놀아요? 누가 그래요? 가지고 놀아도 된다고? 힘좀 빼. 도근아. 왜 대답 안 해줘? 그게 나 애매한 거 싫어. 싫으면 싫다, 좋으면 좋다. 지금 네 맘이 어떤지만 말해줘. 그게 진심이면 뭐든 다 괜찮으니까. 피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. 주아 선배, 좋아해? 진짜 후크 치고 들어오네. 아영아, 네가 나 싫어해도 괜찮은데 주아 선배 좋아하는 건 좀. 그래, 알았어. 미안하다. 너랑 불편해지는 건 싫어.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? 도근아. 그래서 사귄 지 6개월이 넘었고 둘의 시작은? 한 달 내내 근무 바꿔가면서 쫓아다녔어. 됐어 됐어. 그런 줄도 모르고 에버뱅이라고 놀려서 미안해요 선배. 아니야 괜찮아. 우리가 미안하지. 우리가 하도 싸우고 헤어졌다 붙어먹었다를 막 호떡 뒤집듯이 반복해가지고 말할 타이밍을 좀 놓쳤어. 난 알고 있었는데. 아 진짜? 도근이는 알고 있었어? 언제부터? 혜수 선배. 응? 대박이가 선배한테 장문의 카톡 씹혔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. 야, 너 정말 입이 10원짜리구나? 내가 없는 말 했니? 아니, 그건 아니지만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그럴 친구끼리? 수 있지, 친구끼리. 내가 얘 비밀 하나 더 알려줄까요? 뭐? 얘 사실 엉덩이에 공댕이 점? 뭐야! 누나 그걸 어떻게 알아? 야, 나 봤지 이미! 뭐야? 어떻게 봤어? 뉴스 풀거든? 누님은 가만히만 있어도 오커트야. 왜 갑자기 무서운 얘기를 하려고 그래, 왜? 어? 유스플 실내 코스 있잖아. 선배,
거긴 제 담당인데. 거기 동굴 코스 있잖아. 깜깜하고 한기가 싹 도는 구간. 작년에 잠깐 일했던 깔짝청 친구가 말해준 건데 걔가 거기서 잠수라고 있었거든. 근데 사람 다리가 글쎄. 에이. 아 진짜로? 그냥 다른 사람 다리 아니에요? 아니? 걔가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도 없었대. 걔가 근데 놀래가지고 물 밖으로 고개를 떠올렸는데 아무도 없었대? 뭐야 노잼 노잼. 웃었으면서 씨. 뭐냐? 운다. 이 운다. 뭐? 이 얼굴 찌질이. 이제 그만 올라가요. 나 먼저 일어날게. 내일 봐요 다들. 가자. 에휴 찌질이 같은 놈. 야 같이 가! 아 따라오지 마! 니 왜 먼저 가냐? 너가 찌질이처럼 울었잖아. 너 정말 못된 아이구나. 그런 의미로 컵라면 먹을래? 어? 누구야? 당연히 먹자. 먼저 갈게. 그래? 그럼 난 혜수 누님이랑 먹지 뭐. 누님! 무슨 얘기? 너 자, 구도근 게스트. 네. 자, 다음 유성은 게스트. 예. 궁금해서요. 그래서 자꾸 찾아보게 되는데 더 물어보실 거예요? 이젠 나랑 산책 안 할 거야? 대박. 뭔 일이래? 유근이는 아영이를 좋아한다? 대박. 뭐? 야, 너 눈치를 돌아지 말아먹었냐? 구독은? 좋아요, 조회수? 왕대박! 가져와! 가져와! 가져와!